의회가 15년 동안 계속된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분쟁을 해결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 페미니즘 단체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와 성행위를 권장하는 듯한 강연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국내외에서 15,0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성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올해에도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역 연탄 나눔 재개식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선교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청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